네, 안녕하십니까. 아, 너무 오랜만에. 오프닝이 이렇게 어색할 수가. 아, 전혀 안 어색합니다. 형님. 무능한 사람들이 원래 좀 서먹하고. 안 그런 것 같은데. 아, 진짜 친하게 지내고 있고. 그 전에도 몇 번 봤었고, 시합 끝나고도. 스파링 끝나고 나서. 그쵸, 한 두 번 정도 봤나? 두 번 정도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봤죠. 예. 친한 건 아니고. 아, 형 친하지, 형님. 아, 친하지. 좀 어색하니까, 소맥 한 잔 원샷 딱 하고, 권하솔 TV에서 최초 공지. 싸우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좀 맞으면, 조금. 하여튼 뭐. 했어요 기분. 이번에 이거 출전하는 사람 중에 시합 경력 있는 사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아, 없어요? 그러니까 프로는 없고 아마추어 뭐. 아마추어, 그치, 아마추어. 저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권하솔 선수와 누군지 아시나요 혹시? 예, 이번에 그 허지혁 선수하고도 좀 이렇게 몸싸움도 하고. 정철현 선수에 대한 정보는 없으신가요? 네, 예, 그것까지는 제가. 스프릿 MC에서 헤비급 토너먼트 우승자. 스프릿 MC요? 네. 잠깐만. 아, 그때는 헤비급이 아니었죠? 그때도 헤비급이었습니다. 그때 헤비급. 아, 죄송합니다. 더블G에서 강지원 선수랑 했는데. 아, 그건 알죠, 그건 알죠. 안다고요? 누가 이겼는데요? 그때 이제 강지원 선수가 이겼어요. 그럼 다운은 누가 시켰는데요? 다운은 처음에 한번 시키고. 오! 그리고 다 역전해서 자세하게 모르니까 이제 말씀 못 드린 건데. 그래도 많이 봤죠. 예. 저희 촬영하고 있는데 직접 오셨어요. 백 촬영하는데요. 네. 야, 파이팅 있으시네. 예. 대적할 상대가 일반 분들도 그렇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헤비급이고. 오. 이때 잠깐 이때 공원 이때 솔직히 KO 시킬 수 있는데 일부러 약간 이렇게 떼는 것도 있죠 사실. 아, 그래. 아, 진짜 KO가 안 된 거. 좀 편치면 데미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데미지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매집이 좋으시니까 버티신. 약간 당황한 것 같아요. 권하솔도 약간 당황했어요. 당황했어요. 데미지가 좀 있어. 좀 죽어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때리긴 때리는데 데미지가 생각보다 많지 않으니까. 그러죠. 일단. 욕을 많이 먹습니다. 흥망망이 펀치로. 아, 아솔이 안. 뭐 하는 거야, 이거? 그리고 정타로 이게 사실은요. 보면 정타로 잘 안 맞아요. 이게 경험 있으시니까. 주먹 날아온 방향으로 쏙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있어요. 정준환 선수가? 예. 아, 이거 쓰레기네. 로블로를 하면 어떡해. 아니, 뭐 하는. 아, 저도 예전에 그 로블로 그 일부러 한 거 아니고. 아니, 경기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이게 뭐 일반 분들이 봤을 때 권하솔 선수 펀치 뭐 순방망이 얘기 나오긴 하는데 맞을 때 정타로 힘 안 맞아요. 턱은 좀 막아주고 관자놀이 힘 딱 주고 정타로 맞으면 살짝 그 결을 좀 피해주고. 아, 그럼 약간 요령 있게 맞는다? 경험이 많은 사람만 가능하기도 하고 예전에 마크 헌트 선수도. 그죠. 많이 했잖아요. 그죠. 레이시세프랑 노가다 할 때도 경험이 많은 선수들은 흘리면서 맞아요, 좀. 쇼맨십도 좀 있고. 제 생각엔 아수리도 하면서 거기에 결에 맞춰서 좀 한 것 같고. 맞나요? Nope. 세게 때렸는데. 세게 때렸는데. 저는 그 당시 현장에 있었잖아요. 권하솔 선수는 그 당시 저한테 그냥 그림 나오려면 제가 죽여야겠죠?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무 그렇게 하지 마. 아, 형, 저 죽일 거예요. 그래, 알았다, 알아서라. 그거 나는 뭐 해봐라 했는데 다운이 안 돼서. 그러니까 아솔이가 누구 욕할 때가 아니에요, 사실은. 야, 이거 제가 좀 복수를 해야 될 것 같아. 어? 파이터백 바로 나와주시는 건 뭐예요? 백조? 아니, 재혁 형이나 뭐 차련 형이나 한번 하여튼 뭐 예, 좀 아솔이한테 좀 복수 좀 하겠습니다. 예. 근데 경기를 먼저 해보셨잖아요. 이제 진짜 물주먹이 맞는지. 예전에는 좀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런 게 없지? 왜 그런 게 없어? 내가 봤을 때 체력이 안 되는 거야. 체력이 나이 먹고 체력이 안 되니까 또 감량 못하고 그런 모습들 보면서 좀 다시 욕먹는 거 아니야? 아니, 저도 인정하는데 형님 주먹을 왜 안 박힌 건가? 나는 정확히 얘기해. 내가 박히게끔 때렸는데 안 맞은 것 뿐이야. 그건 좀 맞지 않았습니까? 아니, 안 맞은 것 같은데. 나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 저랑 형님은 비슷한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경기 볼까요? 이분은 회사원이십니다. 저는 회사원인데 와, 문신이나 이런 포스가. 네. 지인 따라왔다가 그 자리에서 참가하신 거예요. 아, 그냥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그냥. 네. 그리고 또 이분도 재밌어요. 피부 관리사입니다. 이분은 친구가 나온다 그랬다가 아침에 갑자기 못 나가겠다고 도망간 거예요. 아. 그래서 야, 그럼 내가 나갈게 하고. 와, 이것도 기대돼. 이런 경기 원래 재밌는 거. 그렇죠. 네. 아, 이거 진짜 재밌습니다. 조금 재미없었어. 오, 야, 라이트가. 피부관리사분. 오! 같은 헤비급이시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어우, 아니죠. 파워리프팅 하는 사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그냥 들어서 꽂아버리네. 기가 막혔습니다. 나도 그냥 잡히면 넘어가 버리겠는데, 이거. 어? 아. 그럼 나오셔서 이분이. 착한 회사였는데, 간단계장 사장. 오, 센스도 있어요. 근데 피부관리사분도 주먹 빨라요.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아, 근데 힘이 세다. 야, 파운딩도. 아니, 피부 관리사분이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네. 지금 잘하는 거예요. 오, 어우, 좋아요.
아, 급하게 올라온 분들이 이 정도면은 야 재밌네. 어. 와 라이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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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이 헤비급이. 그게. 이게 100초에 3번을 넘긴다는데. 근데 이 정도면 일반 분들은 거의 못해요. 힘 없어서. 그러죠. 야 기억나. 자 끝났습니다. 이 정 경기보다 이 경기 훨씬 재밌었고 이거는 진짜로 이게 제가 TV에서 경기한다고 하면 재밌게 볼 수 있는 경기 수준인 것 같아요. 오... 물론 뭐 프로 선수분들의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은 만약에 수준이... 형님이랑 이분이랑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타격에서는 내가 날 것 같은데 넘어가면 오 쉽지 않겠다. 어, 아니 제가 왜냐면 MMA를 잘 못해갖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아 넘어갈 것 같아요 무조건. 아 어, 진짜요? 네. 나 솔직히 여쭤볼게요. 사실 미리 좀 준비하고 간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많은 분들이 종태 아시죠? 네, 종태. 네. 종태 체육관에서 이제 운동한다고. 어? 상대들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는데 하고 올라오신 거예요. 근데 아마추어 전적도 1도 한 번도 없습니다. 어, 0이에요, 0. 아, 이거 약간 야쿠자나 재혁이도 좀 불안불안한데. 진짜. 네, 저도 질 것 같더라고요. 신기한 건 또 8월달에 나오셨어요. 왜 싸우셨냐 했더니 유튜브에 이렇게 아빠의 이런 모습 나오니까 너무 아기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한테 멋진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아, 나오셨더라고요. 네, 딸 있는 분의 어떤 마음이 또 있죠. 저도 있고. 권하수 선수는 딸이 따님이 있는데 왜 이렇게 경기가? 아 그럼 맞는데 뭐 저랑 형님이나 그게 크게 다를 바 없어. 어 잠깐만 두 번째 경기 리뷰는 황인수. 네, 어 재밌잖아요. 마지막 경기 진짜 너무 아쉽다 진짜. 아, 인수가 세긴 셉니다 근데. 아 세. 라이트가. 저도 그 전까지는 인수를 인정 안 했는데. 아 보면 볼수록 얘가 세긴 세더라고 확실히. 저는 보면서 신기한 게 보통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분은 그냥 이렇게 치더라고 이렇게. 이제 그 딱 밸런스 좋고 코어 딱 그 잘 잡혀 있어서 딱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체중 잘 딱딱 실는 펀치. 어 네. 이번 경기는 경찰이에요. 청코로 경찰 네. 분이시고 경찰 편집 경찰 가리지 너무 화면을 너무 아내 이게 되게 떨어지려고 아 왜 그러는 거예요 아 양념을 하나 먹고 싶은데 양념 청코노는 현재 경찰 기동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진짜 현직 경찰 분이시고 그리고 요 친구는 대학생인데 엄청 잘생겼어요 근데 격투기가 좋아서 대회 나온 거예요 아 저는 그 현직 경찰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티즌들이 경찰 맞게 그렇죠, 까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그렇지 않다. 우리도 열심히 수련하고 네. 진짜 노력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아,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시민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봐요. 진짜 네. 요즘 같은 시대에. 어우 젊으시네요. 어우. 어우 야. 어? 와. 지금 랩도 들어가고 끝까지. 야 근데 잘생긴 그 대학생분이 주먹이 빠른데 그러죠 네. 빠른데 주먹이 좀 살기가 있습니다 네. 들어가면 바로 데미지 먹을 수 있는 사우스포고 어우 그가 랩도 빠르고 오. 야 이건 이거 하나 걸리면 KO 나올 수 있는 펀치죠 그렇죠. 대학생이 빨라 주먹이 잘해요 와 근데 와. 그 경찰 대한민국 경찰 그 선생님도 MMA를 잘 하시네요 어떤 노련미와 스피드의 싸움인 것 같아요 오. 와, 원투. 와, 타이밍 기가 막혀. 볼 때마다 그, 와, 타이밍 예술이다. 내가 저런 거 좀 할 줄 알았으면은 마이크 선수, 크로커 선수 그렇게 안 줬을 텐데. 그렇죠. 세계를 제패하셨겠죠. 아니 뭐. 야, 지금 이게 좀 크긴 크고, 오, 데미지 살짝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이제 데미지 있어요. 지금 하나 더 들어가면. 야. 너무 커. 이게 약간 노름미가 좀 떨어지네. 아무래도. 이제 프로 선수는 저 상태에서 딱 이제. 거리 잘 잡고 힘 빼고서 그렇죠. 데미지 천천히 멘탈을 때리는데 이때 그냥 휘둘러버리면 잘 안 맞거든요 사실 권태우 참가자가 우세했는데 반칙을 예. 그리고 경찰 선생님이 태클 타이밍도 너무 좋았고 경기 전체적으로 좀 밸런스도 좋았어요 그냥 아 참고로 쉬는 시간 없이 바로 한 겁니다 바로 한 거예요? 네. 어, 여기서 경찰 선생님이 좀 약간 좋은 그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왠지 느낌이 주먹도 이제는 좀 조심하고 와로 들어왔어요 야 라프트 파운딩 야 이것도 좀 더 저희가 파운딩이 데미지가 없으면 5초까지라 왜냐 형님도 약간 타격가라서 아시잖아요 태클이 무서우니까 그렇죠 네, 주먹을 못 들어갔네 태클 그리고 신중해졌어 어 또 이렇게 들으면서 보니까 더 재밌다 이제 쉽게 막 안 들어가죠 또 태클 오 좋았어 그리고 또 빠지고 어 근데 자식 와 이게 무서워서 타격을 제대로 못 들어요 태클 저렇게 넘어가면은 사실 진짜 힘 쫙 빠지거든요 경찰 선생님이 조금 더 승 쪽으로 좀 그냥 주먹을 못 뻗어 잘
동창분이 노려냈어. 아, 이제 하시네. 와. 이런 경우에서 만약에 파운딩 계속 되면은 사실 좀 원사이드하게 좀 이기시는 좀 그렇죠. 레슨 이해도도 좀 있으신 것 같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그림이면은 계속 아마 파운딩으로 끝나지 않을까. 제가 권하솔 선수보다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훨씬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 이런 거 물어보면 에 경찰이 잘했어요 형님. 나름대로 전문적인 또 해설을 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권하솔 선수보다 좀 낫지 않아요? 지금 로드 FC 해설인데 말씀을 더 잘하시네요.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말을 물어봐. 잘한다기보다도 귀찮아하는 게 있죠 아솔이. 아 그냥 이거 이게 이런 거고 이런 거. 저희가 끝나고 박정범이 경찰 참가자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타격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냐. 제압을 하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대요. 그럼 혹시 타격을 못 한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두 번째 대회 때 나오셨어요. 아, 또 나왔어요? 또 나와서 아, 보고 싶다. 어마어마한 타격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소름이 끼치는 타격 실력을 보여줬어요. 몇 년 만에 권하솔 스파링 했을 때 케어 시키는 것보다는 좀 압박을 하고 싶었던 그런 느낌으로 뭔가 들어가면서 아, 그걸 제가 뭐 할 말이 없어요. 아, 여러분이 판단해 주십시오. 아, 네, 그렇죠. 와. 이겼잖아 내가. 아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다른 이거 언제 나와요 근데 두 번째 경기? 진짜 보고 싶다. 그럼 또 두 번째 경기 들고 오겠습니다. 아 예. 레드 코너에 있는 이 친구는 체육관에서 이 당시에는 알바 한지 2주밖에 안 됐던. 이때 나왔을 때 당시에. 네. 2주. 군인이었는데. 아. 근데 그 전에 복싱을 즐겨 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요즘에 이제 유튜브 보면은 뭐 KFC나 상남자 주식회사나 출연을 많이 했더라고요. 아, KFC 같은 경우는 거기서는 약간 자극적인 좀 그래도. 아무나 막 뽑진 않더라고 느낌. 자 그리고 상대편은 보안팀입니다. 보안팀이면 또 이게 육체적인 또 이게 몸의 대화가 많이 있는 직업이잖아요. 아, 이분이 운동 안 하신 거 아니에요? 보안팀. 저돌적이에요. 잠깐만 이게 보안팀 이분이 못하신 게 아닌데 네. 이 알바분이 이 복싱이 확실히 있네요. 구멍이 날카로워요. 궤도가 정확히 체중 실리는 궤도이긴 해. 원투쓰리가 지금 들어간 거니까. 제가 봤을 때 이분은 권하솔 선수보다 펀치가 센 분. 현근이 항상 놀리는 거기 때문에. 아 나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럼요. 그렇게 하시죠. 더 놀려주세요 더. 아 나중에 또 뭐라고 할까 봐. 아 절대요. 아 재밌는데. 자 그래서 약간 태클로 좀 넘어갔어요. 그렇죠. 사실 약간 밀리니까 이거 태클 넘어. 오. 이렇게 오, 야, 펀치 온타 바디랑 넥. 와. 잘한다. 야. 그냥 열대가 들어왔어. 콤비네이션이 자연스럽게 체중 실리면서 각 잡으면서. 이게 어려운 건가요? 어려운 겁니다. 권하솔도 잘 못하는 거 같아요. 지금 거의 뭐 열몇 대가 계속 콤비네이션이었죠. 위아래로. 리듬 타면서. 응.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아, 물론 뭐 이게 MMA에서는 잘 안 먹히는 것도 있어요. 사실 제가 제 느낌에. 타격만 가면 안 되긴 하는데 파이트백에서 이 정도 기술 나온 정도면은 복싱 지금까지 봤던 분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야, 또 시작했습니다. 잽. 펀치가 데미지가 있어요, 이게. 우와! 야 이거 크게 좀 휘두르는데 야 정확히 카운터 들어왔네. 야 이건 스톱하는 게 맞지. 당연히 이제 아마추어 선수는 공격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거기에 가드 내려놓고 그냥 대놓고 그냥 휘두르는 게 좀 복싱의 이득이 있네. 연속 두 번 다운은 또 처음이었어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 경기 또. 야 두 분 예사롭지 않은데요?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금 청코너 분도 지금 딱 뭔가 좀 이렇게 대머리. 네. 머리 따로 하고. 청코너는 트럭 운전을 하세요. 이분은 과거가 이제 있을 것 같아요. 화려한. 그리고 이 친구는 헬창이에요. 헬창. 헬스를 엄청 좋아하시는 분. 옛날에 약간 프레이드 FC 약간 필바론이라고 그런 느낌 좀 나고. 맞아. 약간 금강산 씨 아닌가? 이분이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거 올리는 거? 이거를 100kg로 시작을 해요. 네. 이거를 100kg로? 이걸 100kg로? 워마보의 100kg로 하시는 거. 와 힘 어마어마하네요. 100kg 엄청 무거운 건데. 그죠. 저도 예전에 이거 한 7-80 정도? 그렇게 해도 엄청 힘들었던 기억인데 100kg 넘게 한다는 거는 와 엄청나. 이런 경기를 좀 많이 좀 자꾸 나와야 될 것 같아. 네. 파이트백 너무 재밌어요. 그래도 의외로 좀 발차기가 야 거리감도 좋은데요? 와 저 트럭 운전 기사님은 싸움 잘 하시겠다. 저 정도면 일반인에서 그냥 최고입니다. 그래도 예 안 맞아주고 때리는 트럭 하시면서 싸움 많이 하시는 거예요. 싸움 진짜 잘합니다. 저희도 이런 분들 오실 줄 몰랐어요. 일반인들을 데리고 온 건데 지금 실력이 이 정도인 거예요. 거의 연번즈 다 나오셔도 될 정도. 와 야 난타전 저렇게 하는데도 그냥 남자 그냥 뭐 안 피하고 하네요. 진짜 둘 다 개 상남자입니다. 전화 권하솔 선수님 아마 피했을 거야 아마. 야 트롤 여기서님 장난 아니네. 압박하고 와 들어왔는데
와. 이거는 트러블던 기사님이 이기셨어요. 현장입니다. 어, 현장이에요? 조금 아쉬움이 있으니까 또 이제. 그렇죠. 우선 트러블던 기사님이 자꾸 눈에 가는 것 같아요. 이나 이런 게. 거리감이 너무 좋아요, 일단. 그러니까 운동을 스파링을 좀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저 일반인은 저렇게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랑 똑같아요. 이 배달 기사님이 잘하시는 건데 거리감이 워낙 좋으니까 실력을 좀 못 발휘하는 느낌이 좀 나요. 근데 이 배달된 이분이 좀 주먹이 묵직해가지고 와, 킥 한 번씩 나가죠. 그러니까 저게 늘어난 거죠. 주먹으로 바로 들어가서 맞았을 텐데 킥 한 번 주고 또 들어가는 게. 와, 이번에 자 반격합니다 이게. 자 트론종 기사님이 반격해서 조금 약간 더 뒤로 좀 들어가면서 이제 이런 하면 프로 입장에서도 까다로운 스타일. 그렇죠. 영리하고 약간 크로캅 선수처럼 크로캅 선수 영리하거든요. 그죠. 그렇죠. 크로캅 선수.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 온 친구한테 괜히 맞아가 그림 안 좋으면 안 좋으니 뭐 이런. 아 이거는 알아서 할 텐데. 딱 이런 트론종 선수님이 좀 지금 까다로운 스타일이에요. 공을 잘 쳤고 발차기 들어오면서 또 빠졌다가 또 상대방이 또 힘이 좋고 주먹이 세니까 그런 것도 약간 흘리면서 또 빠지고 이 정도면 일반인 거의 최강자입니다. 최강. 이런 분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트럭 운전 기사 내에서는 전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이런 분하고 그 우리 그 경찰 선생님하고 매치 하나 딱 잡히면 재밌겠네요. 재밌죠. 파이트백이 재밌는 게 각자 캐릭터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또 다 잘해 보니까 네. 다음 매치가 궁금할 정도로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재밌겠는데 막 이런 거죠. 저희가 이제 7월 대회를 처음 해봤잖아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보완을 해서 두 번째 대회를 했는데 선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을 매치를 재밌게 짜니까 훨씬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게 권하준 선수도 약간 격투기 경험이 많으니까 스포테이너적인 거 있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사실 좀 쉽지 않거든요. 문신충 데리고 와서 이런 것밖에 안 되는데 캐릭터들을 딱 준비를 좀 했네요. 제가 이제 처음에 참가자들을 뽑을 때 좀 신청이 많았는데 약간 여러 가지 특색을 살려가지고 이 정도면 체력도 좋은 거거든요. 그죠, 그죠. 1분이 생각보다 이렇게 짧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유, 길어요. 네. 권하준 선수보다 체력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진짜.